최근 가을 날씨가 완연해지면서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귀포시 미학산 오름 일대에서는 산불 진화 통합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미학산 일대 소나무 숲에서 색색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과 해군 등의 화재 진압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고 진화 대원들이 지체 없이 물을 쏩니다. 이어 산림청 헬기가 공중에서 3,000리터의 물을 쏟아냅니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에 산불에 대비한 통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와 소방, 산림청, 기상청, 해군 등 유관기관들이 함께 훈련에 나섰습니다. 과거 봄철에 집중됐던 산불이 기후변화로 계절 구분 없이 발생하고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산불 진화 통합 훈련은 주불 진화뿐 아니라 잔불 정리까지 산불이 종료되는 전체 과정과 산불에 의한 부상자 구조 등의 상황을 더해 대응책의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또 헬기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각종 산불 진화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산불 예방 그리고 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통합 훈련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 다음 달부터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